I'm Dr. Ki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3월 16일 금요일자 아침 스팟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미국 시장 다우존스 플러스 0.47% 상승, 나스닥 마이너스 0.20 하락한 그런 모습이고요. 독일은 플러스 0.88%로 상승한 그런 하루였습니다. 자, 미국 시장 다우존스가 저점을 갱신은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20일과 60일의 저항을 좀 강하게 뛰어넘어야 되는데 저항권에서 아직도 조금 쉽게 넘어가지는 못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나스닥도 여기 전고점 라인 정도에서는 멈춰졌습니다만 신고가 이후에 좀 쉬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스닥도 이렇게 보시면 목표치 산정해 보시면 아직까지 목표치가 좀 남아 있고요. 자, 다우존스도 저점을 잡고 저점을 이렇게 높여 나가고, 자, 고점도 이렇게 낮춰가는, 자, 패턴에서는 무슨 패턴이라 그랬죠? 이런 것을 수렴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변곡점 구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밑으로 깨져버려도 일단은 120일에 지지가 예상되고 있고 저점을 높여 나가고 있고, 그래서 여기 20일과 60일 라인만 강하게 돌파해 버리면 추가 상승 나올 수 있는데 아직까지 좀 조정 계속 지속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장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 코스피 플러스 0.14% 상승, 코스닥은 0.31% 상승인데요. 전일 야간 선물 시장 보시게 되면 마이너스 0.26% 하락으로 마감했는데, 외국인이 마이너스 선물 1200계약 정도 매도였는데 그 이후에 미국 시장에서 조금 더 반등해놓고, 우리나라는 5시에 끝나고 아침 미국은 6시에 끝났는데 조금 마감해놓고, 마감할 때 6시에 조금 더 상승해놓고 끝나서 그런지 일단 플러스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해외 선물 미국 선물도 보시면 다우도 소폭 상승 중이고 나스닥도 소폭 상승 중이니 일단은 크게 나쁠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외국인 기관 소폭 매도 출발하고 있는데 선물은 기관 외국인 플러스 625억 278억 플러스로 시작하고 있네요. 자, 일봉상에 보시면 전일과 동일합니다. 일단 전략은 동일하고요. 여기 우리나라는 코스피 시장 120일과 60일 그 다음에 5일이 뭉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밑으로 세게 깨고 내려가기보다는 상승 시도 넣게 되면 위로 좀 상승할 수 있다. 여기서 이만큼 상승했는데 한 4-5일 정도 횡보하고 있고, 전일 제가 오늘의 주식시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날짜도 어느정도 매치되니 상승 나오게 되면 단기간은 아닐지 몰라도 전고점 인근까지도 충분히 상승 나올 수 있는 모양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양호한 조정 잘 받고 있습니다. 자, 다만 기관 외국인이 강하게 쌍끌이 매수세 좀 들어와 줘야 된다, 그것이 항상 전제 조건입니다, 지수 상승에. 자, 이제 지지 저항대는 조금 높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노선은 여기가 되겠고요. 자, 2490 라인 여기를 잘 지지해 낸다면 주가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한 단계 레벨업 해서 여기 889 라인만 잘 지지한다면 추가 상승하는데 큰 무리 없다. 그리고 여기 883 라인 정도는 좀 잘 지켜줘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 됩니다. 여기 라인 있죠. 자, 모양이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지금 충분히 급락 이후에 반등, 다시 조정 이후에 조정폭만큼을 돌파해냈으니까 더 많이
여기 앞에 전고점을 돌파해낸 모양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 일단 힘만 좀 기관 외국인의 매수세만 좀 들어와 준다면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해 보인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매매 잠깐 체크해 볼까요? 약간 혼조세인데 순매수세로 돌아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베이시스가 좀 더 확대되어야 됩니다. 0.80 이상 정도 확대가 돼줘야 좀 더 강한 상승 나올 수 있다. 일단 장 초반 마이너스권에서 순매수권으로 다시 좀 돌아선 모습입니다. 확대되고 있죠. 자, 외국인도 그래서에서 플러스로 돌아섰고요. 자, 개별 종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미포조선, 이것이 상당히 지저분하게 움직인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오늘 강한 상승세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돌파해 버리면 전고점 때 라인만 잘 돌파해 내면 되는데 잘 지켜보도록 하죠. 자, 최근에 수급이 조금 안 좋았네요, 그죠? 외국인 매도가 좀 나와주고, 원래 이 종목은 기관이 좀 사주는 종목인데, 자, 외국인도 같이 좀 들어와주면 좋겠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기관은 그래도 좀 꾸준히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양호하고요. 여기 5일선 빨리 강하게 돌파해버려야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증권 체크해보도록 하죠. 자, 현대 미포 현재 외국계 합해 보시면 외국계 플러스 들어오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삼성증권도 20일 탄탄하게 받쳐놓고 5일선은 지금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만, 여기만 뚫어버리면 4만 1000원대만 뚫어버리면 전고점 라인인 42,000원대까지 충분히 상승 가능해 보이고, 최근에 수급이 좀 안 좋았습니다. 자, 오늘 역시 외국계 플러스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단 IT 먼저 좀 갔던 그런 종목들 조금 조정받고 있는 모습.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도 돌파했었지 않습니까? 조금 눌려주는 모습. 자, 셀트리온 좋습니다. 현재까지는 범어 사는 경위가 31만 원에 샀다 그러는데 많이 늘었습니다, 그죠? 여기를 잘 돌파한다면 강한 상승 시도 나오겠고, 만약 여기서 밀려버린다면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나 30만 원대 깨지 않으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봐지는데, 워낙 최근에 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좀 잘 챙겨봐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일단 외국계 플러스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기관 외국인의 매수,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네요. 경이 놀라운데. 현대차, 자, 여기 하단 매수 의견 드렸었는데 뭐 유효하죠, 괜찮습니다. 자, 현대모비스 자동차 관련주가 좀 돌아서네요, 그죠? 자, 기아차도 여기 저점은 깨지 않고 있다. 32,000대. 기아차가 가장 그래도 모양이 안 좋습니다, 그죠? 더 안 좋은 건 현대모비스긴 하지만요, 그죠? 자, 조선주 오늘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현대중공업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 현대미포 양호합니다, 그죠? 그리고 조금 조정받았던 금융주, 은행주 다시 턴하려는 모습. 내수주 오늘 전체적으로 장이 좀 괜찮습니다. 신세계 다시 돌파 시도 나오고 있고요. 자, 현재 코스피 지수 0.21% 상승 중이고, 코스닥 지수 0.35% 상승 중입니다. 자, 호텔신라도 괜찮고요. 호텔신라 괜찮네요. 호텔신라 관심권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봤으니까 SK이노베이션 올리고요. 자, 농심도 여기 임금부터 말씀드렸으니까 중장기 가능하다는 거 뭐 틀리지 않았습니다, 일단. 자, 오리온도 괜찮고요. 자, 코스닥 종목도 시총 상위 종목 위주로 상승세 지금 출발하고 있다. 신라젠 괜찮습니다. 메디포스트가 신고가 갱신하고 막 가고 있습니다, 그죠?
자, 닥터케이 작전을 좀 바꿨습니다. 길게 들고 갈 수도 있는데, 이제, 현대미포가 조금 등락이 심하니까 챙겨가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분봉 매매 위주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13만원에서 15만원 사이 인근 오게 되면, 여기 인근 오게 되면, 자, 절반 정도는 닥터케이라면 챙겨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눌림목 주는 11만원. 상승 이후에 눌림목주는 11만원대 절반 팔았던 거 다시 매수. 이렇게 할수 있겠죠. 분봉 매매. 닥터K가 오늘이나 내일 정도에 분봉 매매 고급 기법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텐데, 자, 쭉 들고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더 잘할 수 있다면, 분봉 매매를 좀할수 있다면, 이런 데서 한번 끊어주고, 다시 지지선 인근에서 반등 이후에 눌림목 주는 거 보고 다시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더 잘할 수 있겠죠. 삼성증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4만 2천원권 정도에서는 한번 끊어먹고 다시 눌림목 주는 4만 천원 정도 오면 다시 팔았던 거 한번 다시 챙겨가고 그런 식으로 닥터케이라면 하겠습니다. 자, 시장 상황. 아직까지는 큰 매수 세력 보이고 있진 않습니다. 외국인 거래소에서 플러스 35억 정도 매수해주고 선물이 기관 외국인 좀 사주고 있네요. 현재 양대 시장 강보합권에서 지금 추가 상승할지 여부 지금 아침장 지금 조금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전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 시장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은 미국과 그렇게 동조화 현상 그러니까 커플링 되기보다는 우리의 길을 좀갈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도 크게 틀린 바는 없죠, 그죠? 우리나라 모양을 다 만들어놨고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많이 완화될 조짐이 보이고 하는 것이 아주 상당한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상당한 모멘텀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일단 판단합니다. 프로그램 체크도 하겠습니다. 일단 플러스로 다시 돌아섰고요. 자, 좀 왔다 갔다 하네요, 그죠? 쭉 지속적으로 가줘야 되는데 보시면 조금 줄렁줄렁 하고 있죠. 그러나 뭐 매도 일변도보다는 좀 상황이 낫다고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장 초반에 제시한 대로 여기 2000 코스피는 2490 라인만 잘 지키내고 양호한 흐름 보인다면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해 보이겠다 말씀드렸고 코스닥도 890 라인만 잘 지켜낸다면 큰 무리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외국인 기관 죄송합니다.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강하게 들어오면 좋겠는데 장 초반 현재 조금 눈치 보기 양상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프로그램 추가로 순매수 증가하는지 여부 체크하시고 장중에 해외 선물 시장 미국 나스닥 다우존스 급변동 있는지 여부 체크하시면서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장 마치고 오늘의 주식 시황에서 찾아뵙도록 하죠.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